반갑습니다. 시험 보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인원이 점점 줄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과목이기도 하고, 역시 계산이 조금 많습니다. 1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면심입판 격자 구조인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단위 세포내 포함된 입자수가 1, 2, 4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답은 3번이세요. 자, 그리고 분자량이 비슷할 때, 분자량이 비슷할 때 끓는 점이 높아. 우리가 극성 분자고 무극성 분자니까 틀려서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분자수의 인력을 물어본다라는 건 끓는 점 물어보는 거니까 W가 가장 작아. 모든 분자들이 갖는 힘, 분산력은 네 가지 물질 모두 다 갖는 게 맞습니다. 지금만 2번이세요. 자, 3번을 보시면 아보가드로 법칙 묻는 거니까요. 온도 압력이 같을 때 우리는 분자수가 다 동일하다. 1몰의 질량을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10, C가 가장 크고요. A가 가장 작죠. 답은 5번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4번을 보시면 난 얼음이 맞아 확인해 주시고요. 1ml 당이 아닙니다. 밀도를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질량, 상태 변화할 때요. 질량 변화 없습니다. 분자수 변화 없습니다. 같다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0도씨 확인하시면 질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부피가 크다라는 건 밀도가 작죠. 얼음이 물 위에 뜨기 때문에 물이 얼음보다 밀도가 크다라는 건 맞습니다. 기역디귿 3번이세요. 자, 5번을 보시면 뭘 묻는 거죠? 파이는 CRT 생각하셨을 거예요. R은 문헌에 나와 있는 값이고요. 온도는 동일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몰 농도만 구해주시면 되세요. 용액의 부피가 다르면 같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동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질량 나와 있죠. 1몰의 질량을 툭 나눴을 때 네가 몰수가 가장 많고 네가 몰수가 가장 작아. Y의 몰 농도가 제일 크고요. 그럼 B가 가장 크고요. C가 가장 작다라는 걸로 B, A, C로 답은 2번으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6번 같이 한번 볼게요. 온도가 증가가 되면요. 무조건 증기 압력은 증가다라는 걸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A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61대760 얼마? T4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T1일 때 요값은 얼마다? 200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2일 때 240이다라는 걸로 가지고 갈게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 B를 보시면 T1일 때 430이다라는 걸로 처리.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그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여기를 T3로 가면 되겠다. 여기가 430이다. 자, 기역을 보시면요. T2 430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B의 안정한 상은 기체 상태에 맞아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T4라 그랬습니다. 500이라 그랬습니다. A의 안정한 상의 수는 기체 상태 한 가지야 처리하셔야 되고요. 430일 때 끓는 점은요, B보다 어때? A가 높다로 나와 있습니다. 기역디귿 3번으로 처리를 해 주시면 되세요. 자, 7번을 보시면요. 자, 문제에서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를 보세요. 나머지는 지금 다 똑같은데요. 2몰의 기화열과 어쨌든 관련된 값인데 얼마 차이가 나는 거죠? 8, 18이 차이가 나는 거죠. 2몰일 때 88이니까 1몰일 때 43입니다. 그런데 위에 몰수를 보시면 4몰이기 때문에 아, 88 곱하기 2인 176 차이가 나야 되겠다. 연소 반응은 무조건 발열이기 때문에 자, H2O 기체가 만들어진 게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엔탈피가 더 어때? 작죠? 그럼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절대값이 더 커야 됩니다. 176만큼의 절대값이 더 커야 되죠? 답은 얼마? 5번으로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자, 다음 8번 같이 한번 볼게요. 편리한 숫자 스타트 비례식. 잘 적고 잘 곱하자가 안 되시면 안 되세요. 난 100ml이니까 0.1몰이니까 10g이야. 100ml라고 말하는 거나 110g이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고요. 몰랄 농도를 논할 거기 때문에 용매는 100g이다라는 것도 적어드릴게요. 자, 용매 1kg 안에 1000g 안에 0.5몰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때? 50g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아, 1g일 때 20g이죠. 2g일 때 40g이다. 용매 40g에 용질은 2g이다.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용매 90g에 용질은 10g이다. 바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모두 혼합을 하라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용질은 22 플러스 X g이고요.
용례의 질량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230입니다. 자, 그런데 1몰 농도라는 건 1000, 용매가 1000g일 때 100g인 거니까 아, 10배 처리가 돼야 되죠. 우리는 23g, X는 1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반드시 일관되게 푸셔야 되고요.